위치하러 가는 거라고? 이게? 너무 위험하지 않아? 어? 으야.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본 러버 호러 이스케이프라는 방탈출 형식의 게임입니다. 유튜브에 저희가 올렸었던 메텔 방탈출 공포 게임 아시죠? 살인자가 내가 탈출하는 거를 단서를 못 잡게 다 정리를 하면서 탈출을 해야 되는 그 게임의 제작진입니다. 시작이 똑같네요. 그저 메텔이랑 크게 다를 거 없이 지금 감옥에 잡혀있는 상태인데 어디보자 잠겨있는데? 못 같은 걸 뽑아서 락픽처럼 쓸 수 있나? 어? 방금 뭐가 플랭크셀 벨리 어? 오? 이런 거 이렇게 뜯을 수 있었어요. 상자가 거의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군요. 오케이. 락픽을 이용해서. 오, 디테일해.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풀어지는 모션이 나오는구만. 설마 또 이번에도 뭐 탈출하다가 What the hell? 이러면서 막 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자물쇠 다시 잠그고 막 그래야 돼요? 그럼 메텔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. 이건 좀 다르겠지? 어? 잠겨있는 수트케이스라니. 굉장히 수상하군.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요. 단서가 지금 현재 없고. 아, 이 비밀번호가 걸려있다는 거는 영어를 좀 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쓰레기들, 무용지물. 아, 이런 거 읽어야 되냐? 196인가? 혹시? 아, 아까 근데 세 글자였는데? 설마 이거 다 읽어야 돼? 일단 읽지 말고 진행만 해봅시다. 뭐야 이건? 나사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. 어우, 가위. 와요. 아, 반대편이 또 잠겨있어. 이 제작진님들 한국 정발되면 진짜 좋을텐데 왜 한글 정발을 안 해줄까? 빨간불이어서 그런가. 이게 안 열리네. 이게 내리면 전력이 없대요. 바깥이 보여요. 이 메텔 제작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바깥이 보여. 완전 밀폐된 곳이 아니라 계속 아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은 바깥인데 바로 바깥인데 여길 못 나가는 약간 이런 절망감을 왔다! 손가락을 넣을 순 없어. 굉장히 위험해 보여. 열쇠가 아래로 빠졌어. 아씨. 연필을 집을 수는 없군. 어? 스테이시의 버드 쏴다수? 이 문은 뭐지? 뭔가가 지금 상호작용이 뜨는데 눌러도 반응이 없네. 가위로 뭘 자를 수 있을까? 사람 얼굴 아니에요? 큐잉? 지켜보고 있다, 큐잉? 죄송합니다. 야,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어? 뭐야, 이거. 틀 수 있었네. 틀어볼게요. 받아 마실 수도 없네. 요즘 버그인가? 원래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건가? 리스타트 한번 해볼게요. 이걸 열면서 집어. 아이 졸라 빨리 떨어짐. 어? 뭐야? 야, 왜 가방이 붙어있어? 에? 에?
아니 밑에 이런 게 숨어 있었네? 가방 안에 장갑이 있었고 이 장갑을 이용해서 여기 아 열쇠를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아? 잠깐만 이건 열쇠가 이게 아니네 락픽 락픽으로 열어야 될 것 같고 이걸로 메탈 핵서 톱 이걸로 뭘 자를 수 있을까? 이걸로 자물쇠를 잘라? 어 맞네? 어 깜짝! 뭐야 진짜 메텔이랑 똑같네? 잠깐만 어 젖었다 야 이거 다시 잠가야 되는구나 아 그럼 저거 바깥에 바깥에 자물쇠도 했었어야 됐는데? 야 근데 메텔 2네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 제가 연 거 아닌데요? I didn't want to, but you making me do it. 나. 아 주사를 맞았어. 이거 나한테 주사를 놨어요. 이게 무슨 주사인지 모르겠는데 장식이 아니었네. 어쨌든간. 마른 천 fuse 근데 메텔이나 마저 개발하지 왜 이걸 만들었을까? 좀 다른 아이디어가 샘솟았나? There's no way to move it by hand. 손으로 이걸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. 메텔도 아직 개발 다 안 됐잖아요. 그죠? 하하하 조졌네. 하하하 내 이럴 줄 알았어. 뭐 딱히 건드린 거 없으니까. 아무 일도 없었다. 아이템 챙긴 것까지는 다시 복구해야 되진 않을 거야. 안녕하세요. 완전 괜찮죠? 그 진짜 메텔이랑 대사도 똑같은데? 어? 낡았어. 뭔가 아이템은 계속 손에 들어오는데 이걸 어디다 쓰지?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. 여긴 손잡이가 필요해. 마른 천에 물 묻혀서 낡은 걸 닦아보자고. 어 그러네? 야 이거 물 적실 수 있어 천을 그럼 이걸로 이걸 닦을 수 있나? 안 되는데? 뭘 닦을 수 있지 이게? 가운데 기둥 검은데요? 이건 뭐 상호작용 자체가 안 돼요 어? 어? 헐 그러네? 여기가 더러운 곳이었네 나 왜 이걸 못 봤지? 196이다 이거 지금 배치 보니까 랜덤이네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맵 한마다 랜덤일 것 같아요 196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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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연 거 맞지? 오케이. 왜 이렇게 뿌득뿌득 소리가 나? 우와, 돈이다. 이제 부자야. 근데 뭔 일 날 것 같거든요, 지금? 약간 쎄하니까. 준비를 해놓고. 열쇠 금고 되게 잘 돼있다 자 열쇠 어디 열쇠야 이거 뭐 보나마나 저 옆방 그거겠지 여기 어? 아닌데? 슈트케이스는 아까 열었잖아 열어가지고 쇠터 받았잖아 그래서 이거 연고
위치하러 가는 거라고? 이게? 너무 위험하지 않아? 어? 오 마이 갓. 와, 이건 좀 새롭네. 저희 근데 의사 선생님의 그 팔을 열심히 닦는 행위가 약간 뒤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거든요? 네. 씨, 소리. 약간 주의해주시기 바래요, 의사 선생님. 들킨 바로 뒤지는 건가? 내가 왜 집안 시설까지 다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. 아이, 개쫄린다, 이거. 와, 씨. 살인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. 잠겨있고. 어, 이거 풀어야 되네. 야, 이거 가위로 할 수 있지 않나? 보통 이런 거 가위 들어가는데. 이거 막아놨네? 왜 이렇게 해놨지? 미친놈인가? 어? 이건 좀 중요한 글인 것 같아요. 한 가지를 기억해. 넌 반드시 그거를 시켜주는 과정을 거쳐야 돼? 블랙 스위치? 그리고 그걸 절대 끄지 마! 일단 알겠어요. 그런데 생체 실험 하는 것 같네. 이거 열면 이거 울리나 보다. 이거 선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선 안 잘리네. 불을 끌 수는 없고 잠겨 있고 완전 가까이 가. 네! 아이씨, 깜짝이야. 자, 일단 퓨즈를 넣고 퓨즈를 다시 뺄 수는 없군요. 자, 퓨즈 꽂았으니까 됐고. 문을 저렇게 세게 닫으면 안 들켜? 잠그고 이제 이걸 내리면 개 큰 소리가 나겠죠? 아니네? 오일. 오일. 오 예. 오일은 여기지. 어? 저거 왜 새냐? 저 터지는 거 아니겠지? 뭔가 숨겨져 있는 요소가 되게 많은데 갑자기 살인마가 여기에 와가지고 어? 뭔가 이상한데? 이러면서 막 살펴보다가 갑자기 파이프 터져가지고 막 그 폭발에 휩싸여서 죽어가지고 나는 탈출한다거나. 그 개같은 스토리는 아니겠죠? 밸브 꺼야 되나? 왜 안 와? 아, 밸브만 고치고 갔나? 아, 여기까지 안 오는구나. 소리의 근원지가 이쪽이었던 거를 확인하고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갔네. 와, 대박! 스크류드라이버 놓고 갔어! 아, 이거를 의사가 열었네? 살인마가? 자. 열어주면 퓨즈가 이거 절대 내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걸 내리면 뭐 머시갱이가 과열이 되면서 난리가 나겠죠? 다른 것들 건드리면은 그냥 불이 꺼져서 What the hell 이러면서 또 나한테 대가리 박을 테니까. 변화가 없는데? 이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. 이 편지를 쓴 거는 살인마의 친구인 것 같아요. 기계 전공인, 전기공학을 전문한 그런 친구가 여기 와서 뭐 기계를 고쳐줬는데 지하실에서 어떤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. 쥐가 죽었는데 그 시체가 있는 것 같다.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네요. 자, 밑에는 시덥지 않은 얘기고 이 위에가 제일 중요한데 이 스위치를 전부 다 내렸다가 아우 눈 아파 씨. 다시 올리고 이걸 안 켜고 있으면은 과열이 된다는 것 같은데.
카펫에는 어떤 거를 흘렸다. 근데 그거 내가 한 거다.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데, 오! 시셀? 어떻게 읽는 거냐? 뭐, 글괴 같아요. 그죠? 내가 봤을 땐 지금 우리가 이 배전반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. 이거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,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. 아! 야! 선이 색깔이 있네! 이 스위치가 내리면 지지직 소리가 나요. 아니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전혀 모르겠네. 어? 뭐야 이거? 헐! 헐! 야 전류 내려봐. 이거야? 헐! 그래, 저게 위에 있는 종이 장식일 리가 없잖아. 아니, 근데 전력을 전부 다 내렸는데 어떻게 저게 작동이 돼? 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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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가방! 내 가방! 장갑! 여기 있나? 어디 갔지? 어 여기 있다. 와 아이템 위치 보소 개패고 싶네. 내가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서 조용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? 얘 수리만 하고 갈 거잖아. 이렇게 보고 있어 보자. 어? 저기요? I got you. 아! 이걸 내리는 순간 여기에 뭐가 도는데. 이렇게? 빨간색은 계속 연결시켜놓고 해볼까? 한다이? 간다이? 번호는 뭐냐고요? 번호는 나도 모르겠어.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? 어? 이 가위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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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된 거 아니야? 한 개의 퍼즐을 갖고 와서 꽂아야 되나? 어 뭐야? 아 뭐야? 아 이 사기치네 이 새끼. 된 거 아니야? 됐지? 어 일단 됐고. 아니네요. 이거였네요. 오케이! I'm genius! 뭐지 이건? 이스터에그인가? 계란은 뭐지 이거? 개뜬금인데? 나 이게 열리길래 여기 종 울리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숨는 건가? 이 생각까지 했어. 아이콘. 지하실 책상 위에 있던 나무통? 이게 뭐가 어쨌다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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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읽어보자. 그러니까 그 어떤 절친한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인데 다른 거는 뭐 나 이쪽 생활이 너무 힘들다, 남편이 질투가 너무 심하다 뭐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. 친구 만들기도 힘들고 했는데 이 밑에 어떤 작물의 씨앗을 차를 끓여 마셔보라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과다복용하진 마 그러면 굉장히 졸려지니까 라고 써있어요. 그러니까 씨앗을 찾아서 쟤를 먹이고 재워야 되나? 어 뭐야 뒤에 뭐가 더 있네? 야 이거 내가 봤을 땐 일단 여기에는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이 없거든요? 그냥 스토리인데 수납장 옆에 나무? 옆에 나무라는 게 무슨 얘기죠? 여기요? 여기요? 어? 어?
아이 혹시 벨 울리는 거 그거냐? 연결이 끊어졌다 뭐 이 표시인가? 그러네. 야 이거 문 알람 끈 거 같은데? 와 야 대박 이거 어떻게 봤어요? 와 나 솔직히 이거 혼자였으면 그냥 게임 집어 던졌다. 못 깨가지고. 이건 이것만 건드리면 되는 것 같아. 나머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. 그치? 이 편지도 뒤에가 뭐가 있나? 없네. 옷장문 안 닫아둬도 되냐고요? 어휴 큰일 날 뻔했네. 다 잘해놓고 여기서 똥 쌀 뻔했어. 연다이? 아 맞다 이건 내려야지. 연다이? 하 제발 울리지 마라. 에? 어? 여러분 방금 셧더 도어 퍼스트라고 떴어요. 제가 문이 닫히기 전에 너무 빠르게 의자를 눌러가지고 상호작용이 안 된 것 같은데 문을 닫고 의자 누르면 닫히네. 난로 위에 동그란 게 있었다고? 그냥 그 냄비 올려놓는 자리일걸? 뭐? 이거? 아 이거? 이거 알람 버튼이야. 누르면 당장 뛰쳐와요. 아 우리가 내린 버튼이 이 내린 버튼이 이거라고? 그러네. 어? 아! 아 버튼 누르니까 뭔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뭔가 했는데 아! 어? 영어 못하는 사람은 그냥 뒤지라는 거냐, 새끼야? 아니 이건 또 뭐라고 써있는 거야? Followers of the first? 가장 첫 번째 추종자는 누구인가? 일단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난 이 상자가 되게 궁금했는데. 자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연다. 아 맞다 이거 내리고. 잠궜어. 시간이 없다고? 잠겨있는데? 어, 냐냐! 아, 제한 시간이 있구나. 열쇠 어딨어? 나가! 나갔다! 와! 열쇠 충 마지막에 안 잡혀가지고 와! 와! 으아, 내 심장 와!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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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! 어?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가 있네? 아 이거 진엔딩 보려면 모든 걸 다 만족시켜야 되나 본데요? 으야 자 확인했고 편지도 다 읽었죠. 다 읽었다. 편지도 혹시 모르니까 쓱 읽어주고 간다. 아 나 똥 마려. 긴장하니까 아 똥 싸고 싶네. 여기 있다. 대놓고 있네. 이제 가면 돼? 나 간다. 어? 뭐야? 어? 뒷이야기가 어? 나 잡혔는데? You were trying to run away from Uncle Frank, leaving footprints on the snow. 프랭크 삼촌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? 맘마메야. 이게 끝인가 본데요? 어 이게 끝인가 봐. 아이씨 난 뒤에 뭐가 더 나오길래 뭐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앞서 해보기 버전에서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. 난이도가 좀 생각보다 메텔보다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. 아이템이 되게 구석구석에 잘 숨겨져 있고
아이템을 딱 먹어도 이걸 어디다 쓰지? 약간 좀 의아한, 직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, 일단 컨셉만큼은 되게 진짜 참신했다.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살인마가 위층에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뒷모습을 보는 거, 그런 그 쫄림,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살인마가 내려와서 고치고 도구를 두고 가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참신했던 것 같아요. 재밌었네요. 마치도록 하죠. 녹화 종료.